2024년 정보직 합격자 최상위권 성적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2024년 정보직 합격자들이 선택한 과목별 강사부터 볼 거예요. 근데 정보직 필기 합격자는 총 195명이고 조사 참가 인원은 49명이에요. 참가 인원은 하이클래스 면접 캠프에 참가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대표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하이클래스 면접 캠프 참가 인원에서 추출한 표본은 합격자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어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반론, 자, 195명이 25.12%야, 49명은. 그쵸? 참가했기 때문에 표본 수는 어때요? 대표성은 잘 모르더라도 어때요? 표본 수는 충분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조사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대규모로 시행되는 조사가 대통령 선거 출구 조사인 경우인데 이때 공중파 3사는 참가 인원이 3,400만 명 중에서 0.2%에 불과한 7만 3천 명 정도만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5명의 우리가 195명의 성적을 분석하기 위해서 49명의 표본을 활용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표본 수는 어때 충분했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하이클래스 면접 캠프의 경우에는 실강으로만 진행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실강으로만 진행하는데 195명 중에 49명이나 여기 참가했다는 거는 사실 학원 다닐 사람들은 어때? 다 왔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이걸로만 분석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이클래스 정보직 프리패스의 위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는 자, 공단기 메가 공무원 학원인데 정보직만 보면 공단기나 메가 공무원 학원을 합쳐놓은 정도의 위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좀 이따 이제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알게 되는데 전 과목의 압도적 점유율이고 전 과목 어때 일타로 구성된 완벽한 프리패스다. 사실 이거 뭐 공무원 시험은 물론이고 해서 수능 시험에서도 어때 이런 프리패스는 사실 없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강의 점유율보다 높은 합격자 점유율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국어 선생님, 누구 선택했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문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귀하가, 자, 2024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 이론 강의를 들은 선생님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문정호 선생님이 어때? 45%나 되고. 아, 사실 놀랐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인터넷에서는 어때요? 신민수 선생님 강의 듣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실제로 합격자들은 어때요? 문정호 선생님 강의를 듣는 사람이 제일 많았다라는 거죠. 49명 중에 어때? 22명이나 됐고. 그리고 이선재 선생님도 어때? 5명. 뭐 정훈 선생님 3명. 그래서 아, 국어도 45%나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 강사 선택에서는 뭐 제가 65%고 그리고 어때 우리 학원에서 강의하셨던 김훈 선생님이 어때 24%면 이걸 합치면 어때 89%잖아. 그래서 49명 중에 어때 김민구 선생님 수업 들은 사람이 한 명이고 김진규 선생님은 어때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독학이 4명인데 어때 8%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어때요 독학한 분들보다 어때 강의를 들은 분들이 훨씬 더, 이게 생각해보면 어때? 92%가 강의를 들었다는 거잖아, 합격자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사회론 강사를 누구 강의를 들었냐라고 했을 때, 49명 중에 어때? 41명이 84%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곽재훈 선생님이 어때? 4%고 어때요? 윤동훈 선생님이나 이명지 선생님은 어때?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이제 독학이 12%였는데, 자, 요거. 그래서 어때요? 이것도 88%가 어때? 강의를 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 심리학의 경우에 서원영 선생님이 어때? 78%고 고금정 선생님이 이제 한 명, 자 4%였었고 독학 4명에서 여기서도 어때? 82%이고 자 여기는 어때요? 요거는 이제 이게 반올림에서 약간 안 맞을 수가 있는데
독학이 한 17% 정도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조사를 하기 전에는 제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렇죠? 하이크 클래스 학원에는 뭐예요? 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었어, 사실. 그렇지? 그래서 어때? 다른 선생님들도 저 정도의 그렇지? 점유율이 나올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나 혼자 강의한 건 아니었다라는 걸 어때? 그렇지? 제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강의를 잘해 주셔서 우리 학원의 합격률이 이렇게 높은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이렇게 되면 이게 78%고 이거 84%고 이건 어때? 89%고 그렇지. 국어인 경우에도 어때? 국어는 워낙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때? 메이저 학원에도 어때? 수업이 많아서 45%인데 그래서 이제 보면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겠죠? 전 과목 압도적 점유율 맞잖아. 그렇죠? 최소한 어때요? 이게 뭐 강의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 떠나서 그렇죠. 전 과목이 전부 다 어때? 1위 선생님들로 구성된 완벽한 프리패스는 어때? 우리 학원밖에 없다. 사실 정보직만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이고 수능 시험이고 어때요? 이런 프리패스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강의 점유율보다 높은 합격자 점유율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이번에 이제 뭐예요? 이제 응시한 인원이 한 1,000명이 좀 넘거든? 그런데 어때요?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 제가 이제 우리가 학원의 ERP에서 확인을 해보면 한 40% 정도 되거든? 한 400명 정도가 어때요? 제 강의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 ERP에는 이제 뭐는 안 나오냐 하면, 그렇죠. 환급 상품은 안 나와. 그렇지. 환급 상품은 거기 나오질 않고, 또 여러분들이 어때? 공유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공유도 하는데, 뭐 공유까지 다 합쳐도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60% 정도 될 것 같아. 자, 50%에서 60% 사이. 그래서 한 55%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강의 점유율은 어때? 55%인데, 합격자 점유율은 어때? 84%라고 하면 어때요? 이게 강의 점유율보다 뭐가 더 높은 거야? 합격자 점유율이 더 높다라는 거죠. 자. 일단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격자들은 이런 선생님들 강의를 듣고 합격하는구나 라고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이제 궁금해 할 만한 게 뭐냐 하면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은 어때 몇 점이나 받았을까 라는 거죠. 몇 점이나 받았을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분석을 하려면 어때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9급 같은 경우에 올해 9급 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이제 어때요? 저한테 성적표를 보내준 사람 중에 어때 76점이었었고 성적표를 보내준 사람 중에 어때 61점까지 있었는데 이제 올해 뭐예요? 60점이 뭐였어요? 60점이 합격선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이제 점수를 봐봐 여러분. 자 이제 점수를 하나씩 분석해 볼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보사회론부터 보는 거야. 정보사회론부터. 이거는 정보사회론 점수로 정렬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보사회론 가장 높은 점수는 어때? 64점이고, 그쵸? 정보사회론 가장 낮은 점수는 40점인데, 40점 밑으로 가면 꽈락이거든? 이게?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점수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뭐예요? 중위 점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중위 점수는 평균 점수랑 좀 다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서울대학에서 어때요?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그치? 대학은 어딜까요? 대학이라고 하면 어때요? 뭐, 사회과학 대학이 있을 거고, 저 학교 다닐 때는 어때요? 법과대학도 있었고, 경영대학도 있었고, 뭐, 인문대학도 있었는데, 그치? 평균 점수로 하면, 그치? 인문대학이 어때? 그치? 평균 연봉이 가장 높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인문대학이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아? 라고 생각해보면, 방시혁이, 그치? 미학과 나왔거든, 방시혁이. 그리고 어때요? 정용진이 서양사학과고, 그치? 이재용 씨가 어때요? 동양사학과라서. 그래서 이제 평균으로 하면 어때? 다른 과들이 어때? 따라갈 수가 없는 거니까. 평균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치? 평균은 양 극단에 있는 점수들이 너무 영향을 크게 미쳐. 그래서 우리는 어때? 중위 점수? 중위 점수라는 건 뭐예요? 이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점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면 여러분 잘 봐. 지금 26명이잖아. 그러면 26명이면 여기 13에서 14 여기가 이제 중위 점수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 12명이고 어때? 그리고 여기 26에서 14 빼면 12명이니까, 그치? 13에서 14, 여기가 중위 점수인데, 이때 정보 사회로는 어때? 48점이죠. 자, 그래서 어때? 중위 점수가 48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어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 국가정보학으로 이제 정렬을 한 거예요. 국가정보학으로 정렬했을 때는, 국가정보학은 어때요? 그렇지? 9급 같은 경우에 84점이 어때? 최고 점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게 52점이 그렇지? 이게 최저 점수였는데 어쨌든 여기도 어때? 13에서 14 여기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어때? 76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위 점수가 굉장히 중요해. 아 국가정보학의 중위 점수는 어때? 76점. 정보사회로는 한 48점 정도 되는구나라는 거죠. 자. 그럼 국어 같은 경우에, 그치? 국어가 이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 올해는 국어가 약간 쉬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96점짜리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때? 여기에 이제 72점이라서, 여기 정도 되면, 13에서 14이 정도 되면 어때? 이건 한 72점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쵸? 13, 아, 여기가 아니라, 그쵸? 여기 국어니까 84점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어때요? 국어의 중위 점수는 84점이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어때요, 여러분? 올해 정말 문제가 어려웠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평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7급을 보는 거예요, 7급. 7급은 어때요? 이제 9급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만 쉬워져도, 그쵸? 정보사회론이 어때? 80점도 있어. 근데 실제로 성적표 보내준 사람 중에는 어때? 88점도 있었는데 그건 어때?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그쵸? 80점. 자, 어쨌든 여기서 생각해보면 어때요? 이거는 그치? 87점부터 어때? 69점. 그래서 어때요? 올해 6군 그쵸? 자, 7급 같은 경우에는 66점이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정보사회론 같은 경우에는 52점에서 84점 사이에 있는데 중위 점수는 어때요? 10명이니까 여기는 어때요? 여기 5, 6, 여기거든? 그래서 어때? 68점이 어때? 중위 점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점수 정도가 어때? 아, 이게 중위 점수가 68점이구나라는 거죠. 그 국가정보학은, 그렇죠? 국가정보학은? 국가정보학은 어때? 88점부터 어때? 76점인데 여기, 여기라고 했잖아요? 이건 어때? 84점이 어때? 중위 점수예요.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어때? 여기 5, 6이니까 여기도 어때? 84점이구나. 그러니까 대체로 어때? 국어나 국가정보학 점수가 굉장히 높다. 그쵸? 7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정보사회론 점수도 그렇게 낮진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올해 거야, 올해 거. 그럼 올해 거. 작년 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작년 거. 작년 거는 확실히 뭐예요? 올해는, 그치. 성적표 보내준 사람도 훨씬 더 많았다. 작년보다. 그래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작년의 9급은 올해처럼 그렇게 정보사회론이 어렵진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총점을 보면은 어때요? 이게 81점부터 어때요? 70점 67. 81.33부터 70점 67이었는데 지금 작년에 정보사회론의 중위 점수는 딱 다섯 개니까 76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그렇죠. 올해만큼 어렵지 않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다음에 국가정보학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76점이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정보학과 정보사회론 점수의 차이가 별로 없어.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뭐예요? 7급 같은 경우에. 그렇지. 7급 같은 경우에 7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 그치, 작년에 92점, 92점 받은 사람도 있었는데, 올해도 어때요? 96점 받은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그치, 공개하는 걸 조금, 그치, 꺼리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넣진 않았어. 그래서 어때요? 그러면 총점은 어때? 또 87점이잖아. 그쵸? 올해도 87점이었는데 어때? 작년에도 87점이라서 보통 수석은 어때요? 이 정도 되는 게 아닐까, 7급은. 그쵸? 자, 그러면, 7급의 최상위권의 정보사회로는 어때? 92점부터 44점 사이에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런데 어때요? 이거는, 그쵸, 여기,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3, 4.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68점에서 72점이다. 올해, 그쵸, 올해 7급, 24년도의 7급의 중위 점수도 68점이었는데, 그치,
올해나 작년이나 어때?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 봐봐 여러분, 국가정보학. 여기도 어때? 여기가 이제 중위 점수인데 80에서 88점인데 어때? 딱 중간이 84점이잖아. 올해 중위 점수도 어때요? 84점이었었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 중위 점수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러면 지금 아까 80에서 88점이 작년이었는데 올해는 84점. 아, 그렇지. 똑같네. 그렇죠? 그다음에 정보사회론 7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정보사회론 아까 어때요? 이게 자 68점에서 72점이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어때요? 68점이 어때요? 중위 점수였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와 중위 점수라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2024년 정보직 합격 최종 합격 전략이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한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를 말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남들이 어떻게 점수를 받는지 알아야, 합격자들이 어떤 점수를 받고 합격하는지를 알아야 뭘 할 수가 있어. 그렇죠? 전략을 잘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치. 그냥 여러분 커뮤니티 가봐. 그치. 정사론 과랑만 면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과랑만 면하면 합격할 수 있냐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올해 9급 같은, 그러니까 정보사회론 중에서도 올해 9급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거고, 그치. 올해 7급. 같은 연도라도 어때요? 올해 7급이라든지, 같은 급수라도 어때요? 작년 9급이라든지, 이건 뭐 달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024년 정보직 합격 전략이다라는 건데, 어떤 선생님이 저는 회독수를 엄청나게 강조하거든. 그리고 나는 어때, 최대한 많은 양을 다루려고 그래. 그리고 어때,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고 무조건 회독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때, 저는 1200페이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어때요, 저와 반대로, 그치, 강의하겠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때? 회독수만 강조하지 않겠다. 양만 강조하지 않겠다. 암기도 가능한 강의를 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어때? 이거는 머릿속에 남지 않는 강의는 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고, 그치? 400페이지는 내가 최대로 잡아서 그런 건데, 300페이지에서 어때? 400페이지의 기본서로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쵸? 이제, 그치? 재수생 애들 가르칠 때, 사회문화 교재도 258페이지였는데, 300페이지로,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제. 그럼 다시 우리가 점수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 어떤 전략이 맞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보사회론이잖아. 정보사회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40점을 받은 분들이 있는데, 그쵸? 이런 분 생각해봐, 여러분. 96점이야. 국어가 96점이고, 정보사회론, 아니, 국정학이 76점인데, 이게 만약에 36점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그쵸. 합격하기? 합격이죠. 불가능해진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치, 위험이라는 게 있잖아, 위험. 위험은 두 가지야. 그치. 점수가 어때요? 하락하면 뭐가 돼? 그치? 이거 생각해봐.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면 난도가, 그치? 시험 문제의 난도가 높아져. 그럼 어떤 위험이 있어요? 꽈락 위험이 있어. 근데 어때? 만약에 난도가 낮아져.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때? 꽈락 위험이 있고, 그쵸? 만약에 올해 7급이라든지 어때? 작년 7, 9급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때요? 남들은 고득점 하는데 어때요? 나 혼자 저득점 한다라는 거죠. 이런 위험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공부를, 그렇죠, 한 300페이지로 공부하면 52점 정도 맞을 수 있을 거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때? 꽈락 있고, 뭐 쉽게 나면 한, 그렇지, 한 60점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72점 맞는데 어때? 나 혼자 60점 받았어. 그럼 어때? 12점이잖아. 그럼 세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12점이면 어때? 그쵸, 12점이면 9급 같은 경우에는 어때? 4점 차이예요. 그러면 한 과목에서 평균 4점이 낮아. 그럼 세 과목밖에 안 되는데 한 과목에서 평균 4점 낮으면 어때? 그걸 어디서 따라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치,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양을 줄이면 안 돼. 여러분 잘 봐.
지금 중인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금 48점에서 어때? 꽈락까지는 어때? 단 두 문제 차이잖아. 이해했죠? 그게 까딱하면 어때? 이분들이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쵸? 1200페이지로 공부를 했으니까 이 점수를 받은 거야. 그쵸? 만약에 까딱했으면 어때? 합격도 못한다. 라는 거죠. 근데 난도가 조금만 쉬워졌어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분들은 다 72점이나 어때?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때요? 모든 시험에서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기본서의 분량이 늘어나는데 어때요? 오히려 기본서의 분량을 줄이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회독수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치. 회독수를 강조하지 않는 공직 시험이 어딨어. 다 사법시험부터 공무원 시험, 우리 정보직 시험까지 회독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어때? 이건 확립된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여기 이제 연결되는 건데, 사실. 그치?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아주 자세하게, 아주 쉬운 것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돼? 그치? 우리가, 그쵸? 암기도 가능해, 강의만으로도. 저도 뭐 수능 강의할 때는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커버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때요? 저는 최대한 양을 다루는데 어때요? 이게, 자, 여러분이 회독수를 증가시켜서 어때요?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수능시험하고 다른 점이 있어. 그렇죠? 수능시험과 다른 점이 있는데 일단, 자, 이게 이제 생각해보면 어때? 1000명 정도라고 했잖아요.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 시험 봤는데 어때? 필기 합격만 해도 어때? 이것도 5%가 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공직 시험은 어때? 5%만 합격하는 시험이야. 그럼 나머지 95%는 5%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이해했죠? 그런데 이 5%에 속하는 사람들은 문제도 원래 잘 풀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컴퓨터로 비유해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때? 문제 푸는 알고리즘이 장착된 사람들이에요. 그 여기다 어때? 데이터만 넣어주면 어때? 바로 점수가 나오는 사람들이야. 근데 알고리즘도 아직 장착되지 않았어. 그렇죠? 알고리즘도 어때? 약간 성능이 낮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점수를 높이겠어요? 데이터를 때려 넣어야 어때? 알고리즘 성능이 뛰어난 사람을 이기는 거지. 그러면 지금 보통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 강의를 보통 듣는단 말이야. 그럼 제 강의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다른 방법을 찾는데 그러면 어때요? 알고리즘도 그렇지 성능이 낮은데 데이터도 낮아. 그럼 합격하는 게 그렇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치 그거는 그치 합격자를 위한 강의라기보다는 어때 이 95%를 위한 강의인데 그쵸 여러분 저는 합격을 하려면 어때 5%를 대상으로 강의를 해야 돼 그러면 어때요 이 나머지 95%에 속하는 분들은 어때요 이걸 이기려고 어때 이 사람들 수준에 그치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때 합격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이해했어요? 만약에 어때? 이 95%에 속하는데 어때? 이 95% 중에서도 어때? 이렇게 낮은, 그치?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합격자가 안 나와. 뭔 말인지 알겠죠? 합격자가.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는 공직시험에는 가능하지 않다. 수능시험에서는 점수를 맞춰서 가면 되기 때문에, 그쵸? 뭐 3등급을 받든 어때? 5등급을 받아도 어때? 의미가 있어.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공직시험에서는 어때? 이거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야. 자, 그쵸.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게.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그치?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때요? 합격과 그치? 불합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봐봐, 여러분. 48점이면 어때? 이게, 그치? 여기가 중위 점수인데, 이게 어때요? 너무 뭐야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어때? 꽈락 점수와 어때요? 너무 차이가 그치 너무 차이가 작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치
그래야 과락만 안 맞으면 다른 과목으로 역전해서 어때 합격할 수가 있는데 과락을 받으면 어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 꼭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봐봐 여러분. 그런데 일단 올해처럼 이제 어렵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올해처럼 어렵지 않았을 때 어때요? 자, 최상위권의 7급 같은 경우에 그치 68점이었었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2023년 7급도 68점에서 72점이면 어때? 거의 비슷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지금 9급 최상위권은 어때? 76점인데 어때? 올해는 굉장히 어렵게 났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국가정보학 같은 경우에도 76점이었었잖아. 그쵸? 근데 7급 같은 경우에는 봐봐 여러분. 국가정보학 중위점수가 84점인데 어때? 올해는. 그치? 작년은 어때? 80에서 88점이고. 그 다음에 어때? 2023년에 어때요? 국가정보학도 76점인데 올해랑 같았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자, 고득점 하겠다라는 거 하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겠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야. 그렇지? 다른 말이다. 지금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수준은 어때요? 비슷해. 중위 점수가 같잖아, 여러분. 그리고 어때요? 굉장히 어려워지면 어때? 그냥 그치 중위 점수가 하락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그치 시험을 잘 보는 사람 몇 명 이거 말고 이제 중위 점수로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수험생들의 그치 이거는 뭐예요?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도 어때? 고득점자들이잖아. 그러면 어때요? 지금 수험생들의 수준은 잘 변하지 않아. 그런데 어때요? 시험은 굉장히 어렵게 날 수도 있고 어때 쉽게 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남들보다 어때 세 문제만 더 맞을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 52점 받을 때 어때 나 96점 받겠다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남들이 뭐예요 지금 36점 받을 때는 어때 난 40점만 딱 받아도 되는 거고 남들이 어때 52점 받을 때는 어때 세 문제 하면 그쵸 4, 3, 12에서 나는 어때 64점만 받으면 되는 거고 남들이 60점 받을 때는 어때 나는 72점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과목당 정보사회론과 국가정보학만 가지고도 과목당 어때요? 세 문제면 12점이니까 24점이잖아요? 그럼 7급은 6점 차이를 낼 수 있어요, 여기서. 9급은 어때요? 8점 차이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합격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잘 봐. 정보사회론을 공부 안 하고 어때요? 다른 과목 점수를 높이겠다라고 했는데, 보통 봐봐 여러분 정보사회론 고득점자들이 어때 국가정보학도 고득점하고 국어도 고득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사회론 점수가 낮으면 어때 국어 점수도 낮아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어때 아주 거의 재앙 수준의 어때요 어려운 시험이 아니면 보통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사회론을 뭐 버리고 자 국가정보학을 이나 국어를 그치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서 점수 차이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그치 이게 합격자들이 어떤 점수를 받는지도 모르는 그치 모르는 자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치 그렇게 된다는 것과 그쵸 우리가 어때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건 어때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현상은 어때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 중위 점수로 했더니 어때 2023년이나 2024년이나 어때 거의 똑같잖아. 올해 정보사회론만 빼고 그쵸? 자 그러면 올해 정보사회론처럼 시험에 나면 어떻게 될까잖아. 그쵸? 올해 정보사회론처럼도 시험에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재앙 수준의 극악의 난도였었다는 거야 이제 올해 정보사회론은. 근데 과연 합격에 불리했을까? 제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 제가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이 어때요? 한 50% 정도 됐는데 그런데 어때요? 지금 합격자 중에 어때요? 정보사회론 2기론 강의 점유율은 84%란 말이에요. 국가정보학 같은 경우에도 어때? 그 65%다라는 거죠. 다른 선생님들 강의와 제 강의가 보통 그치? 이제 방첩사에 간 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세 문제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 그쵸? 세 문제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하이클래스 면접 캠프가 이제 53명이나 있었어. 53명.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어때? 53명 중에 어때?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어때? 49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치, 면접캠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치, 필기시험을 공부하면서 뭐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신뢰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봐. 이제 요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 하면, 제가 합격선 예측을 했었어. 그치. 9급 합격선은 62.67이고, 국방부 기술정보는 어때? 기술정보 9급의 합격선은 66.67인데, 올해는 60점이었어요. 이게 60점. 이게 64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딱 4점 차이잖아. 얘도 몇 점 차이에요? 이것도 4점 차이. 그러니까, 한 문제씩 어떻게 된 거야? 지금 2.67점씩만 어때? 더 떨어진 거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다른 학원에서는 시험 딱 보고 나니까 뭐라고 예측을 하냐 하면, 야, 70점 넘을 거야. 그치? 우리 학원의 학생들은 시험을 잘 봤어. 뭐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잘 봐봐. 이게, 그쵸? 자, 이게. 그렇게 말한 학원 선생님 강의를 들은 사람은 0명이야, 0명. 그쵸? 정보사회론도 뭐야? 0명이네. 그치? 합격자도 없는데, 그치? 그런 얘기를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거의 다 했어. 제가 할 얘기는 다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치 이건 뭐 하이클래스에서 조사한 거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그치 그러면 조사해서 발표하세요. 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런데 있잖아 여러분 더 이게 올해의 뭐야 개그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의 개그죠. 올해 선정한 가장 웃긴 일은 뭐냐 하면, 커뮤니티 가봐. 커뮤니티 가보면, 그치. 뭐, 이 학원이 요즘엔 대세예요. 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하이클래스가 어때. 그쵸. 뭐의 위력이다. 그치? 지금 프리패스의 위력이잖아. 심리학도 어때요. 그치. 우리 생각을 해보면, 심리학도 78%. 그치. 정부사회론 84%. 국가정보학은 무려 89%. 근데 어때? 국어도 45%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자, 합격자들은 그냥 심플하고 단순하게 공부하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책도, 맞지? 정부사회론과 국가정보학이라면 그냥 이 기론 한 번 본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치? 문제집 한 권 본다. 그래서 두 권으로 끝낸다. 이런 사람들이 수석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쵸? 이게 올해도 뭐예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올해도 이제 생각해보면 총점에서 어때? 이분이 아마 수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왜? 아직 다 집계한 건 아니겠지만, 생각해보면 작년에도, 그치? 23년에도, 그쵸? 23년에 보면은, 이게 그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요 81.33점이 어때? 기술정보 수석이었었고 요 80점이 어때? 육군 수석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뭐예요? 우리가 7급 같은 경우에도 자 요 87점이 어때요? 이게 수석이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제 저분은 어때? 공군이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수험생 수준은 어때? 잘 안 바뀌어. 여러분, 수험생 수준은 잘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고득점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해서 어때? 남들보다 3개씩 더 맞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야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때? 그래야 어때? 최종 합격해서 여러분 원하는 부대에 다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렇죠.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오늘 그렇죠.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